자유 시간 한 시간 줘가지고 지금 상사에 왔다가 대나무 숲 한번 걸어보고 있어요. 근데 뭐 여긴 까마귀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이 교토에만도 산사가 사원이죠. 그러니까 산사가 2천여 개가 넘는다고 하네요. 와, 여기가 예쁘구나.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제대로네. 대나무 숲이 기가 막히네요. 여기는 와. 생각보다 너무 시원하고 진짜 날씨 보곤 좋아요. 아주 긴팔 두꺼운 거 갖고 오길 잘했어요. 지금 입고 온 거 아까 간 사이에서 교토까지 이동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실내가 굉장히 추웠었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따뜻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점퍼를 하나 챙겼더니 따뜻하게 왔어요. 아마 차에 계셨던 분들, 반팔 입으셨던 분들은 되게 생각보다 추웠을 거예요. 대나무가 굵기가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세상에. 진짜 대나무 숲 예쁘네. 너무 두꺼워가지고. 와, 대박. 이렇게 굵은 건 또 태어나서 처음 보네. 대나무가 이렇게 굵은 건 또 처음 봐요. 관광지로다가 발전을 시키니까 이렇게 대나무를 자르지 않아가지고. 아니,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이렇게 굵나? 와, 예쁘다. 아, 이건 그냥 눈으로 직접 와서 보는 게 예쁠 것 같으네. 진짜 예쁘네. 여기가 제일 예쁘네. 저희가 끝인가 보다. 진짜 예뻐요. 산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산에 산딸기, 여름에 산에 산딸기철 있잖아요. 딸기만 동글동글하니 빨갛게 나와 있을 때 똑같아. 멀리서 보고 너무 예뻐서 와서 찍는 거예요. 꼭 산딸기 같아. 산딸기 모자 때문에 애기들이 얼망정얼망망 모여서 뛰어놀고 있으니까
정말 산딸기 같네. 산딸기. 아우 귀여워. 이제 돌아가야겠습니다.